그 동영상 진짜 너 아니야? 너지?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 말해봐.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속 시원하게 알기라도 하자. 이제 와서 그거 알아서 뭐해?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 루나가 지금 나서주지 않으면 내가 국회의원 되는 건 둘째치고 나 시댁에서도 쫓겨나. 엄마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아니잖아. 루비야, 루나한테 전화해 빨리. 나 한시가 급하단 말이야. 빨리. 아이고 마, 맨날 올 적마다 철의 물건을 많이 공짜로 주시니까네. 참말로 고마심도. 아이고, 아니 날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 그래. 아, 왜 불도 안 떼고 지내세요, 어르신? 아이고, 돈이 있어야 떼제. 응? 아이고, 그래도 이 전기장판이 있으니까네. 개안심도. 응? 저 몸은 좀 어떠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보내드린 건잘 드시고 계세요? 어머, 아이고, 배고플 적마다 과자 민키로 먹으니까네 억수로 좋더라. 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또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이래 훤칠한 총각이 고맙기도 해라. 자, 그만 가시죠. 다음 집에도 들러야 하니까. 잠깐. 이걸 자비해가 아이, 저돈 있어요, 할머니. 어른이 주면 버텨 받아라. 다녀왔습니다, 아버님. 할머님, 어머님은 어디 가셨어요? 오늘 독거노인 방문 있다는 얘기 못 들었냐? 저 바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너한테 맞춰줘야 한다 그거냐? 그게 아니라 도대체 매번 이게 무슨 망신이야? 올라가 보겠습니다. 김 실장, 나야. 내가 부탁한 거 어떻게 됐나? 지금 의뢰를 해놨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알았네. 빠른 시간 내 부탁해. 엄마 어떻게 됐어? 루나랑 통화했어? 아니, 아직. 엄마 정말 1억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루나가 엄마 말은 잘 듣잖아. 제발 설득 좀 해줘. 내가 왜? 네가 뭐 잘한 거 있다고. 난 못해. 엄마 정말 1억이야? 누구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 무조건 엄마가 책임져. 당장 루나한테 기자회견하라고 말하란 말이야. 루비야, 내가 말했지? 다 엄마 책임이라고. 잊지 마. 어? 루비 나온다. 야, 소영아, 볼륨 켜봐. 보궐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의 후보들은 내일부터 본격적인 유세에 돌입합니다. 동영상으로 파문을 일으킨 JM그룹의 며느리이자 이번 선거의 유일한 여성 후보인 여민당 정루비 후보 역시 여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거 운동에 총력을... 왜 그래, 언니? 글쎄, 그만 끄라고! 이번 보궐선거 치열한 경합이 예상됩니다. 야, 소영, 꺼라. 정치라는 건 먼저 사람이 깨끗하고 허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후보로 올랐다가도 청문회에서 난도질 당하고 다 결국 그만두는 거잖아. 치밀하게 파헤치면 언니가 그걸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지금 모든 걸 터뜨려서 언니가 그만두게 하는 게 나아, 엄마. 그래, 이러다가 루비 말대로 모든 게 밝혀지면 큰일을 당하는 건 루나야. 이것이 지 눈치가 찌르는